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만이 넘쳐나는 하루입니다. 구속사의 두 흐름, 삶의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양식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요, 네 번째로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자, 가인 계열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인간 최초의 성을 쌓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멕의 아들 야발이 있었는데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창세기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날은 말하면 대규모로 목축업을 하는 부자였던 것이죠. 또한 라멕의 아들 유발이라고 있었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뭐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음악인들이죠. 이런 음악인들 또는 예술인들, 이런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은 각양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죠. 창세기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기계를 만들 정도로 과학적으로 선구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철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59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 계열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바벨론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쌓은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자손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셋계열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계열의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그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얼마나 에녹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셀라흐라는 단어죠. 이 메투셀라흐는 그가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라멕은 아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보세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은 1차적으로 노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2차적으로는 안식의 실체인 우리에게 영원한 안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셋계열의 인물 가운데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계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